안녕하세요. 웅산의 우연한 라이브 여덟 번째 손님 보이스퍼를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In our voices and your voices, voice power. 안녕하세요. 저는 보이스퍼입니다. 아, 이거 너무 좋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좀 선배님들이나 이제 네. 동료 가수분들이 기억하실 네. 때 되게 이름으로 네.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. 아, 아까 그러니까 보이스퍼가 빠진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거기다 대고 제가 스위스어로라고 했으니까. 아, 너무 센스 없게. 아, 네. 근데 진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은 저 처음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는 이렇게 네.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를 계속 아이돌이라고 호칭해 주셔서 네.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저희는. 네. 그럼 아이돌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아이돌 분들은 더 저희보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. 빛나시는. 네, 좀 그런 식으로. 저희가 데뷔한 지 이제 한 3년차, 4년차 이렇게 되는데 네. 아이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실 듣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번 정규 앨범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. 아이돌도 감사하지만 뭔가 아이돌 분들은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많은데 뭔가 보컬돌이라는 그런 뭔가 좀 더 네. 특이한 그 이름이 뭔가 더 와닿고 감사하더라고요. 네. 퍼포먼스 쪽보다는 조금 더 네. 노래 쪽으로 네.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? 혹시 춤을 못 추거나 정확하게 기술을 꼬시셨네요. 네. 예리하십니다.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. 네, 네, 저희는 이제 저희 그룹에 약간 좀 지향하는 바는 네. 좀 되게 안식처,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라 조금 이제 빛나시는 분들 영역 따로 저희는 이제 노래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. 노래 열심히 하는 걸로.